이번 섹션은 컨트롤 플로우 with if 펑션즈입니다. 펑션들의 컨트롤 플로우, 이게 어떤 개념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넘어가서 이렇게 동작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가 되시죠?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디폴트 밸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리고 아규먼트 수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펑션이 호출된다는 거, 그죠? 그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펑션 시그너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도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펑션이네요. 자, 가드 클로저, 가드 클로저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when 이죠? when 써서 이렇게 가드를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복수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nonymous function이죠. 그래서 number compare 해서 fn 이렇게 좀 전에 봤던 펑션과 같은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인데 가드도 그대로 있고, 그죠? 근데 훨씬 깔끔하게 보이죠, 그죠? 상당히 깔끔하잖아요.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참 아름다운 면이에요. 지금 이것과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위에서 봤던 이 펑션들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펑션인데도 이거죠. 같은 펑션인데도 훨씬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anonymous 펑션을 쓰게 되면은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그런데 가독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그렇죠? 코드는 예쁜데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른 개발자들이 봐서 좀 짜증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간단한,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하나가 뭔가 새로운 기능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쿵 드는데 없네요. 그리고 require해서 매크로 불러오는 게 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군요. 요거 하나 보죠. require 매크로 불러오는 겁니다. 매크로, 이거 디렉티브는 디렉티브인데 매크로는 또 펑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매크로를 지금 가져올 거예요. is even, is other 같은 매크로인데, 이 매크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크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급 4년 차에 아마 있죠. 지금 수업은 중급 3년 차고 중급 4년 차에 매크로라고 하는 강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require는 매크로를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임포트잖아요. 불러오는 것들은 다 스코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쓰면은 여기 얘도 불러 쓸 수가 있고 얘도 불러 쓸 수 있는데, 만약에 require가 여기 이 def 펑션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require의 스코프는 isEven이라는 펑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불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가 뜨겠죠, 얘다. 그죠?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겁니다. 컨트롤 플로우 스트럭처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같이 바로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패턴 매칭 컨트롤 플로우 케이스죠. 케이스는 여기 리턴되는 밸류가 리턴돼요. 밸류가 리턴돼서 그것이 아규먼트 얘가 매칭되는지 얘가 매칭되는지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는 거죠. 이게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외에 얘는 뭔가, 얘도 케이스네요.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얘는 조금 전에 거랑 다른 게 있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에러, 유저 인풋 뭐가 다르죠? 에러, 아웃풋, 유저 인풋 지금 얘랑
얘랑 뭐가 다르죠? int is parse. use input에서 딱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case value. int is parse. use input.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드가 붙어 있나요? 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에러 리졸트. 글쎄,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얘는 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붙여놔서 조금 케이스에 그냥 가드가 들어 있는 경우에요. 이건 뭐딱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가드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케이스는 이게 밸류를 리턴하는 데 비해서 컨디션 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컨드는 되게 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린별이죠. true or false. true 이게 true가 되면 얘를 하고, 얘가 true가 되면 얘를 하고, 얘가 true가 되면 얘를 하고, 그죠? 이셋 중에 하나는 true가 되겠죠. 그게 컨디션입니다. 자, 그리고 if 자주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if도 물론 엘립스에서 구현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네, unless를 쓰고 있는 거죠, 얘는. unless도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unless와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번 섹션에서는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 마찬가지. 이번 연습 문제는 이전 연습 문제에 비해서 이전 챕터에 비해서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에요.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